자, 바로 내일이 이 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정한 마감 시한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와 맞물리면서 이 하루 남은 오늘까지도 여야는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여야는 예산안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 처리를 놓고 하루 종일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의도 안 됐는데 해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정쟁적인 안건을 오늘 본회의를 열면 과잉이 될 수밖에 없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예산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해임안과 예산안은 별개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보고하고 내일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다고 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저는 이것은 직무유기다 생각을 합니다. 해임 건의안 보고를 위한 오늘 본회의 개최는 결국 무산됐고 예산안에 대한 합의도 또 미뤄졌습니다. 집권 여당이 예산을 인질로 삼아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를 멈춰 세운 민주당은 연일 거야의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 해임 건의안과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